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아침입니다. 올해도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세계사 산책을 하면서 한국의 문제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한번 보자 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외신 또는 외국 이야기를 가끔 전해드리면서 한국과 견주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 문제를 한국식적 시각으로만 보면은 좁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국제적 시야에서 시줄과 날줄 속에서 오늘 한국의 위치가 어디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문제는 넓게 봐야 합니다. 또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또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애독하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입니다. 격언간지로 나오는데 이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기고를 하고 또 여기에 실린 글이 가끔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최신호를 받아보았더니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베네수엘라의 자살입니다. 실패한 국가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 필자는 모이세스 나임이란 분과 프란시스코 토로란 분인데, 이 카네기 재단의 이 연구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글로벌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작해서 썼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요새의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차베스 그리고 그 후임자 마두로의 행태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한국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자 이거죠. 참고를 하자.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원리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배우자는 뜻입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쓰기를 1970년대의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지금은 어떤 나라냐. 도입부가 그렇습니다. 1970년대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남미에서 최고 국가였습니다. 세계 20대 부자 나라 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남미를 휩쓸고 있던 이 군사 쿠데타 또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아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면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들이 등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하면은 미인의 나라다. 또 국토가 넓습니다. 한국의 한 5배쯤 됩니다. 4배쯤 되네요. 4배 정도 되고 인구는 3,400만. 좋은 자연 조건도 갖고 있습니다. 백인이 반, 그리고 백인과 인디안이 혼혈된 사람이 반, 이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악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악의, 원래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물가 상승률이 100만 퍼센트입니다. 100만 퍼센트. 영양실조로 1년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씩, 국민 몸무게가 한 8킬로그램씩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카라카스의 살인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간 한 2만 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살인사건으로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지난 한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반토막 났습니다. 물가는 25일마다 한 번씩 두 배는 뛴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과 범죄자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범죄 카르텔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최고 국가에서, 최고 국가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분석한 이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세계에서 수입 매장량이 최고, 가장 최대 국가입니다. 이 가난해질라야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기름을 수입하고 인구의 10%가 지금 해외로 달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이유를 이 두 사람은 뭐 석유값이 지금 폭락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런 것을 지역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차베스다.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다.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산주의자가 집권을 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집권을 했다. 차베스 마두로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뭐 사회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최악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왜냐? 쿠바의 카스트로를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악의 공산주의자는 누군지 압니까? 주사파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폴란드식 공산주의자도 있고 베트남식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자주적 공산주의자도 있어요. 남한에 있는 최고의 공산주의자는 주사파입니다. 왜냐? 남로당하고도 또 다릅니다. 적을 숭배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사교 집단의 무슨 교주쯤 되는 그런 자를 숭배하고 학살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를 숭배하니까 최악의 공산주의자가 주사파인데 차베스가 바로 그 최악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외국 쿠바의 카스트로를 숭배하는 자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정신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는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로 있을 때부터 좌익, 장교단 사이에 좌익 그룹의 핵심 멤버인데 1992년에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요. 감옥에 갑니다. 쿠데타를 실패했는데 실패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웅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런 과격한 노선을 버리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방식, 이제 혁명 노선을 버리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물론 이런 자를 영웅으로 뒷받침했던 베네수엘라 국민이 자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98년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때부터 한 40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했던 양당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인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베네수엘라 좋은 나라였습니다. 부의 분배 면에서도 가장 균등한, 그리고 1인당 1970년에 말이죠. 베네수엘을 얼마나 잘 살았냐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요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고
영국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완전히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차베스가 등장해가지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반시장 사회주의 정책을 쓰면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해 가면서부터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하면은 쿠바를 찾아가가지고 카스트로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자가 선생님처럼 모시는, 교주처럼 모시는 사람이 쿠바의 카스트로였습니다. 수시로 쿠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로부터 지령을 받아와요. 자,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결단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국유화로 가죠. 국유화로 가고, 국유화를 하는데 그 회사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 캠코드라는 뭐 요새 말이 있더만요. 자기 지지 세력, 즉 사회주의자한테, 사회주의자에게 국영기업 경영을 맡기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돈을 찍고, 그때만 해도 기름값이 꽤 높았어요. 유지가 됩니다. 또 농지를 국유화해가지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내려갑니다. 또 가격 통제를 하니까 도저히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해가지고 제조업이 차라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생필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 나라가 휴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휴지를 만듭니다. 오죽하면은 신부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제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포장해서 버리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집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장 중요한 실패는 차베스와 후계자 마두로가 공산주의자인데다가 쿠바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베네수엘라의 국익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사람이 없고 오로지 카스트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쿠바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만 들어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김일성 제일주의인가?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이승만은 자유제일주의, 박정희는 경제제일주의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제일주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글쎄요, 그게 심화가 되면은 이 베네수엘라 비슷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스트로한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지도를 받고, 그 대신 쿠바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의 기름을 거의 공짜로 제공합니다. 거의 공짜로 제공합니다. 거의 공짜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쿠바에 종속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속된 나라. 드디어 차베스가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렸는데 어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느냐?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본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지령을 내려서 통치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지령이 이게 차베스의 지령인지 쿠바가 차베스를 통해서 지령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병석에 있다가 이자가 죽기 전에 한 게 뭐냐? 마두로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두로라는 자는 어떠냐? 20대에 대학에는 안 가고 어디를 갔느냐? 하바나, 쿠바의 하바나에 가가지고 직업 혁명가를 양성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쿠바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산주의자 중에 최악의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리고 차베스 밑에서 2006년에서 2013년까지
외무장관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가 한 일이라고는 차베스하고 쿠바를 위한 충성심을 발휘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쿠바를 위한 외교만 했다는 겁니다. 쿠바를 위한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제무대에 가서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죠? 비슷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요사이 마두로가 지금 받아보는 이 정보 보고도 거의 다 쿠바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걸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쿠바가 차베스 마두로를 장악해가지고 원격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는 또 주변의 핵심 인사가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이 쿠바 출신입니다. 쿠바 출신. 아, 쿠바 출신은 쿠바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쿠바, 쿠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메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현재 회생불능이 됐습니다. 야당도 있고 국회도 있는데 다 기능 정지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못 사니까, 생계에 급급하니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 배가 불러야 민주화도 요구를 합니다. 가난하면은 제대로 저항을 못 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저 아주 거친 성격의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분고분해졌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저항할 수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몸무게가 연간 8kg씩 빠진다니까 저항할 무슨 체력이나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티스 국방장관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마두로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망가져도 철저히 망가진 것은 자체 회복 능력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공무원들이 다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약을 밀매하고, 공무원들이 납치에 가담하고, 이 범죄 집단, 살인 집단과 서로 한통속이 되어서 돈을 갈라먹고,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를 과연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유일한 답이, 이 논문의 유일한 답이 쿠바를 통해서 하면 된다. 미국이 쿠바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정책을 바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근데 쿠바가 미국의 말을 듣겠느냐? 이런 의문으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베네수엘라를 망친 것은 외국의 영혼을 판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베스와 마두로가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의 주사파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사파입니다. 베네수엘라 주사파.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죠. 외국에 또는 적에게 영혼을 판 자, 그리고 그 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허수아비가 된 자, 이게 차베스와 마두로다. 그런데 한때 한국에도 몇몇 좌익 인사들이 한국의 나아갈 길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마두로 차베스가 부시한테 막 대들고 반미 노선을 가니까 그게 박수를 보내면서 베네수엘라 모델이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부끄럼없이 이야기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들이 있어요. 영혼은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파는 영혼을 악마에게 판 자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사파, 차베스, 마두로가 망친 베네수엘라, 또 한때 한국만큼 또는 한국 이상으로 번영했고 민주주의를 하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